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 큰수 찾기, 작은 수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 그 다음에 뭐5 이런 식으로 입력받을 때두수 중에 어느 것이 큰지 작은지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할때 먼저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입력을 받을 때첫 번째 수를 A라고 했을 때 이제 입력 받습니다. 입력 받는 거는 input 해가 뭐 이렇게 해가 A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요 입력 받았을 때 자료형이 이게 문자가 돼요. 문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 뭘로 바꿔주냐면요. int로 바꿔줘야 돼요. 숫자 형태로 바꿔주고요. 하나 더 받잖아요. 하나 더 받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요거는 B로 바꾸고 또 B로 바꿔요. 그러면 A를 입력받아서 숫자, 정수 형태로 A가 저장되고요. B 입력받아서 숫자 형태로 B가 저장됩니다. 두수 중에 큰 숫자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하면 우리가 if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A가 더 크면 우리가 A를 찍고요. 아닐 경우 맞을 때는 A를 찍고 아닐 경우는 else 해서 우리가 B를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항상 큰 숫자가 찍혀요. 자, 뭐, 5, 4, 둘 중에 큰 숫자? 5. 아, 한번더 해볼게요. 거꾸로 입력해 볼게요. 거꾸로, 뭐, 4와 5를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4, 5. 항상 큰 숫자가 찍히죠. 요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세수를 입력받았을 때 어떤 게 가장 큰지. 세수를 입력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더 입력받을게요. 이렇게 C라고 하고요. 여기도 C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수를 찍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A가 제일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B보다도 크고, 그리고 and 이렇게 동시에 이제 여러 조건일 때 이제 동시에 만족할 때는 and를 붙여주죠. A가 뭐보다도 커야 됩니까? C보다도 크면 가장 큰 수는 A가 되고요. 만약에 아닐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else if가 아니고요.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하죠. 만약에 B가 제일 클 때는요. 만약에 B가 제일 클 때는 A보다도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C보다도 커야 돼요. 이럴 때는 B를 찍어주고요. 마지막에 그 외의 경우는 C가 제일 큰 경우가 되겠죠. C.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7, 5, 6 하면 제일 큰게 7이 나오죠.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5, 6, 7 넣어볼까요? 5, 6, 7. 이렇게. 항상 가장 큰 수를 찍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요는 이제 동시에 이제 한 개의 조건이 아니고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시에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했고요. 이번에는 세 개가 아니고요. 뭐한 5개, 10개 뭐 혹은 그 이상일 때 이제 입력받아서 가장 큰 수를 찍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먼저 포문을 씁니다. 포. I in 해가 뭐 다섯 개할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다 5를 넣어주면 되죠. 10개면 이제 10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0에서 4까지니까 다섯 개가 돼요. 우리가 입력받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A. A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int, input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하나 입력받습니다. 숫자를 입력받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문에서 다섯 번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숫자를 구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max, max. 이거는 뭐 예약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색깔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max 1뭐 이렇게 변수를 주고요. 우리가 큰 수를 구하는 거는 이제 반대로 해야 돼요. 오히려 작은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뭐 범위가 만약에 0에서 100이라 하면 하한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0을 적어줍니다. 0보다 작은 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작은 수를 집어넣어 주고요. 우리가 이제 if 문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뭐 max 1과 a를 비교하는데 만약에 새로 입력받았는 a가 max보다 더 커요. 만약에 max보다 더 크다면 이제 여기서 누가 이제 바뀌는 거죠. 최댓값, max 값은 a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그 다음 숫자 입력받았어요. 이번에는 max보다 작다. 아닐 경우는 이걸 수행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속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최종적인 걸 출력했을 때 가장 큰 값이 max 1에 출력됩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max 1. 얘가 원래 10개, 20개 해도 되는데요. 제가 그냥 5개만 한번 해봅시다. 숫자 5, 4, 8, 1, 2. 우리 누가, 눈으로 봐도 누가 큰지 알수 있죠? 8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 개 입력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개수는 여기서 바꾸면 되고요. 최소값 반락하면 어떻게 안 됩니까? 민이라고 하고요. 뭐 변수명 이것도 민이라고 바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 이것도 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요. 이 민은 반대로 상한을 적어줘야 돼요. 만약에 점수가 0에서 100점까지라면 상한은 100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입력받아도 100보다는 작겠죠. 같거나 최소 같거나 작아요. 그래서 상한을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등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고 무조건 첫 번째 수는 100보다 작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민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 입력받았을 때, 뭐, 이게 뭐 50이었다 하면 50보다 더, 뭡니까? 더 작은 값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민을 갱신하고요. 더 작은 값이 있어야만 민을 자꾸 갱신하고, 아닐 경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 5, 1, 4, 9 하면, 눈으로 봐도 1인 거 나오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if 문을 사용해서 이제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받을 때 이제 사용할 때이 input이라는 부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입력받으면 스트링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스트링 형태가 들어가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변수는 이제 정수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똑같은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거이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